안녕하십니까. 엑소옥트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6월 11일 오후 5시 34분경에 이와떼현 앞바다에서 또 지진이 났습니다. 규모 4.0의 강진이고요. 진원 깊이는 30km입니다. 최근 계속해가지고 지금 이와떼현에서 지진이 나면서 이 근처의 아오모리, 그 다음에 이 홋카이도 일부 지역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 도호쿠 지역에서의 강진이 계속 지금 일본을 위협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최근에 이 이와떼현의 지진을 보겠습니다. 보시면은요. 6월 1일 날 이와떼현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4.5 강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6월 9일 날 이와떼현 4.9, 역시 저기 아오모리 쪽에 영향이 있죠. 그리고 6월 9일 날또 지진 3.8. 그리고 또 6월 9일 날 5.0의 강진. 이때 보시면은 이 지진 같은 경우는 이와떼현 말고라도 여기 미야기현이라든지 아오모리 홋카이도의 일부 지역, 이브리 지역이라든지 이쪽으로 좀 보이죠? 지금 이 오시마 반도 쪽을, 죄송합니다. 오시마 반도 쪽으로 보이면 이 오시마 반도 쪽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드렸듯이 오시마 반도 같은 경우는 지금 홋카이도의 오시마 반도는 이 클러스터 지진이 많이 있습니다. 대폭발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한 이 도마리 원전도 이곳에 있지 않습니까? 또 여기 저기 아오모리는 로카쇼무라 핵 제철 시설이 있고요.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고요. 지금 이와떼 말씀드렸듯이 6월 11일 오후 5시 34분경에 이와떼 지진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대만에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대만의 지진을 보시면요. 오늘 6월 10일 5시 1분에 지금 3.4, 3.7, 다 화롄입니다. 여기는 타이동이죠. 타이동. 여기는 화롄. 타이동은 화롄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은 타이동은 한이 정도 위치고 화롄은 여기, 이라는 여기 있습니다. 이 구이산과 다툰 화산의 폭발 위험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활화산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타이동 3.7, 그리고 또 화롄 4.2, 그리고 또 화롄 4.0, 그리고 역시 또 화롄 5.3, 그리고 또 화롄 4.3, 그리고 또 화롄 5.0. 지금 보시면은 그 오늘 6월 11일만 화롄에서 화롄 하나 뭐한 다섯 번 정도로 보이죠. 계속해가지고 지금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USGS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요, USGS에서도 표시를 했죠. 지금 5.2. 여기 USGS에서는, 미국 USGS에서는 5.2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오후 4시 33분. 계속 제가 지금 이게 그 내륙 지진으로 보이는데요. 잠시만 좀 보겠습니다. 다섯 번이나 났습니다. 지금 타이동 한 번, 화롄 네 번. 계속해가지고 지금, 이게 보시면은 거의 내륙으로 보이죠, 지금? 내륙이네요. 내륙이면은 이거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은데, 5점이면은. 내륙이네요. 내륙이면 이게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그 대만 쪽의 지진 강진에 대한 계속 위험하다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요. 계속해가지고 지금 기존의 100년에서 뭐 50년, 10년 주기의 일본의 지진들이 대만, 화롄, 이란 이쪽에서 지금 계속해가지고 지금 요나쿠니라든지 나아지 이또만 도카라에서 계속 지금 올라와서 도쿄를 치고 다시 또 대만, 이게 반복되고 있다고, 위험하다, 이상하다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이게 계속 최근에 이러한 지진 양상들이 지금 중국도 그렇습니다. 대만만 그런 게 아니라요. 중국 또한 역시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입니다. 중국도 계속해가지고 지금 민난하고 칭하이 그쪽으로 지진이 나고 있고, 또한 허난의 저기 어디죠? 저기 그 진황다 이쪽이라든지 계속 지진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지진 상황들이 지금 중국도 지금 굉장히 지금, 중국 역시도
그 기존의 중국의 이 다섯 군데의 지역 이외에도 계속해서 지금 진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저는 걱정을 하는 겁니다. 어느 한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죠. 보시면은, 이거 어제죠. 롱취엔, 여기 윈난성으로 보이죠. 윈난성 5.1. 최근 계속해가지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윈난인데요. 미얀마 국경 가문자. 여기 딸이죠. 양비 시엔 근처였지 않습니까? 거기서 6.4가 나면서 계속 여진이 나고, 여기 칭하이에도 계속 진이 나고. 걱정적인 여기 보시면 우한 보이죠? 바로 여기 이창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옆에 산샤가 있습니다. 이창 바로 옆에, 요 위쪽에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산시에서 거기 그 어디죠? 저기 산샤댐을 치고 또 쓰촨에서도 계속 지진을 치고 있고요. 계속해가지고 칭하이에서도 여진이 수십 번, 윈난에서도 여진이 수십 번. 그래서 윈난의 지금 코끼리 떼가 쿤밍시 500km까지 이동을 한걸 제가 방송에 말씀드렸었죠. 전 지금 기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선은 대만과 일본, 당장 시급한 건, 어전트한 건 대만과 일본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